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개폐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약어는 서지를 흡수하는 것, 서지 흡수기가 되겠죠. 예, 서지 흡수기의 약어는 S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CT는 개구용 변류기, GIS는 가스절연 개폐기, ATS는 자동절환 개폐기를 의미합니다. 교환 한번 봐주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 예, 답은 1번, 내선 철탑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1에 보면 철탑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 보강형이 있어요. 내선형 이런 건 없지요. 그래서 표준형 철탑이 아닌 건 1번 내선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23번 전력 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나타내는 PV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건?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PV 곡선의 가로축은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수전단 전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긴 가로축은 수전단 전압, 세로축은 무효 전력이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삼상으로 표준 전압 3kV, 800kW를 역률 0.9로 수전하는 공장에 수전회로에 시설할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로 적당한 것은? 단, 변류기의 2차 전류는 5A이며 여유율은 1.2로 한다. 자, 이 문제는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 구하는 문제죠. 계기용 변류기, CT입니다. CT의 변류비는 1차 전류 대 5A. 근데 이 1차 전류에 여유율을 곱해서 1차 전류 대 5A.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문제는 그냥 통째로 계산해서 그 변류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1차 전류 구해볼까요? 1차 전류는 이 공식으로 가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P는 여기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유효 전력이에요. 여기서 전류, 우리 전류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나타내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1차 전류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전압 3kV니까 기본 단위 볼트로 환산하면 3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역률 0.9 줬죠. 0.9분의 전력 용량 800kW 줬죠. 예, 기본 단위 와트로 적용하면 800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하면 이때 1차에 흐르는 전류는 171.07이다 해서 여기에 171.07 적용하고요. 문제에서 여유율 줬죠. 그래서 1.2를 곱해줘서 여기 계산하면 변류비는 41.06이다 해서 40, 변류비는 40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CT의 변류비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1차 전류는 요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예, 요 문제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 주로 사용하는 계정기는 비율 자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암기, 예,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26번 3000kW 역률이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에서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역률을 80%에서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용량 구하는 공식은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얘가 개선 전의 역률의 세타가 되겠죠, 그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개선 전 역률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개선 후의 영률이 되겠죠. 이것뿐에 사인 세타 2. 그리고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선 유효 전력 3000kW 줬죠. 그리고 여기 코사인 세타 1 개선 전 영률이에요. 개선 전 영률은 80%. 그래서 0.8 적용하고요. 코사인 세타 2 개선 후 영률. 개선 후 영률 90%라고 했죠. 그래서 0.9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유효전력 P에 코사인 세타 개선 전 영률 0.8분의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에요. 이거 암기입니다. 그래서 0.8분의 사인 세타 0.6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9. 근데 0.9일 때 사인 세타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사인 세타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적용하면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개선 후의 영률 0.9의 제곱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고 계산하면 797.03 나옵니다. 약 800kV A가 콘덴서 용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도 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공식 암기 두시고요. 직접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정리해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영률 0.8인 부하 480kW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 220kV A를 설치하면 영률은 몇 %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문제도 역시 콘덴서 용량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개선된 영률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개선된 후의 영률 값은 코사인 세타 2지요? 세타 2. 그래서 우리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에서 세타 2. 얘를 구하면, 즉, 요 각도를 구해서 요 코사인에 적용하면 개선 후의 영률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각도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 얘를 기준으로, 탄젠트 세타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 우선 넘겨주면 P는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P분의 Q. Q는 콘덴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얘니까, 요 세타 1. 넘기면 얘는 플러스 세타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세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여기 붙은 요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 영률입니다. 여기 보면 개선 전 영률이 0.8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개선 전 영률 0.8 적용하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해서 0.8분의 0.6 마이너스 P가 전력 용량, 유효 전력이죠. 그래서 480 적용하고요. Q는 뭐죠?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지요. 그래서 220 적용하면 이때 탄젠트 세타 2는 0.29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각도지요, 각도. 각도를 구해서 요 코사인에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각도를 구할 때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각도를 구할 때요 앞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겨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갈 때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각도는 세타 2는 아크 탄젠트 0.29다. 이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에 아크 탄젠트 0.29 넣으면 16.17 도지요. 왜냐? 우리 지금 각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타 2는 16.17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 후의 영률, 코사인 세타 2에 16.17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코사인 16.17은 0.9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개선된 역률이 96%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콘덴서 용량 관련된 내용인데 개선 후에 역률을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예요. 좀 응용돼서 나온 거죠? 네,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8번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5이고 임피던스는 305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1205일 때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자, 특성 임피던스 물어보는 문제죠.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입니다.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근데 여기서의 요 임피던스는 단락한 경우의 임피던스고요. 여기서의 어드미턴스는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의 어드미턴스예요. 그래서 자, 단락한 경우에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옴. 여기가 300옴이 되겠고요.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개방한 경우에 어드미턴스죠? 근데 여긴 임피던스였네요.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 그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임피던스의 역수인 1200분의 1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차근차근 해놓고 계산하면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600옴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주시고요. 요대로 쭉 정리해서 답 확인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배전 전압, 배전 거리 및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 전기 방식의 전선의 총 중량을 100%를 할 때. 3상 3선식 전기 방식은 몇 퍼센트인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배전 전압, 배전 거리, 전력 손실, 모든 환경이 같은 조건에서, 단상 2선식으로 선로를 가설할 때, 그때 전선의 총 중량이 100%라 할 때, 100%라 할 때, 이때 3상 3선식 전기 방식은 전선의 중량이 단상 2선식에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 소요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단상 2선식으로 어떤 전력을 송전할 때 100kg의 전선이 사용됐다고 합시다. 근데 같은 전력을 송전할 때 이때는 모든 주변 환경 조건이 같다는 조건이에요. 환경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3선식은 37.5kg의 전선만 사용해도 그 같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고, 3상 3선식으로 가설할 때는 75%, 즉, 75kg의 전선을 사용해도 같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상 2선식보다 3상 3선식 또는 단상 3선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3상 3선식 물어봤으니까 답은 75%가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외래에 대한 주 보호장치로서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서 외래가 뭐죠? 번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개. 번개에 대한 주 보호장치로서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건 피래기.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중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요거 암기죠? 부득률입니다. 부득률은 1 이상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1000kVA의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델타 결선의 1뱅크로 하여 사용하는 변전소가 부하 증가로 다시 한 대의 단상변압기를 증설하여 2뱅크로 사용하면 최대 약몇 kVA의 3상 부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1000kVA, 이게 하나의 1000kVA의 단상변압기입니다. 요거를 한 대, 두 대, 세 대로 해가지고 델타 델타 결선을 해서
부하의 전력에 공급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한 대에 1000kV 암페어예요. 그럼 1000kA가 3대 있으면 3000kV 암페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예. 요게 3상 요거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은 요한 대의 변압기에 3배의 용량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변압기 몇 대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죠? 요게 1차, 2차. 요 1차, 2차 얘가 한 대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예요. 그런데 예, 요게 세 대. 세 대에서 플러스 한 대를 해서 VV 결선으로 두 개의 뱅크로 사용을 한대요. 즉 VV 두 대, VV 결선은 두 대의 변압기로 3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결선이죠. 자, 두 대, 한 대, 두 대. 예, 이렇게 해서 1뱅크, 한 대, 두대 해서 2뱅크가 되겠습니다. 자, 요 V 결선은 요거 한대 용량 몇이죠? 1000kV 암페어예요. V 결선은 두대 있다고 해서 2000kV 암페어 이거 아니에요. V 결선의 전체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대 용량의 루트 3배까지 전원을 공급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V 결선의 전체 용량은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예요. 그래서 요 변압기 한대 용량 몇이에요?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대 용량 1000kV 암페어지요. 그런데 이게 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전체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대 용량. 요게 1뱅크, 2뱅크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변압기 한대 용량 1000kV 암페어니까 요렇게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464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약 3460kV 암페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346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지요? V결선에서의 전체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라는 거. V결선에서. 근데 뭐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3배라는 거. 예,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3번. 3300볼트 배전선로의 전압을 예, 6600볼트로 승압하고 같은 손실률로 전송하는 경우 송전 전력은 승압 전에 몇 배인가? 자, 이 문제는 승압, 즉 전압을 상승시키면 전력은 어떻게 되냐?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전력 손실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률은 송전 전력에 손실되는 전력, 송전 전력분에 손실되는 전력으로 이렇게 구하는데, 전력 손실 이렇게 나타내지요, 그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까요? I 제곱 R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지금 전류 구하는 공식에 제곱을 한 거예요. 자, 해서 예, 번분수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여기다 이제 P 곱한 거죠. 먼거 곱해서 분자 P 제곱에 R에서 얘랑 P 제곱은 P가 두번 곱해진 거니까 제곱 없애주면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에서 요 송전 전력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의하면 얘가 넘어가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분수니까 RA가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RA가 바뀌어서 전력 손실률과 이제 곱해진 요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송전 전력 P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송전 전력과 이제 전압을 올렸을 때 송전 전력을 비교하면 전압의 제곱과 상승시킨 전압의 제곱 요런 비율하고 이젠 같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전압 3300 여기다가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승압한 전압 6600 여기다 적용을 하면 요거 어떻게 정리하죠? 요 비례식이죠. 비례식은 가까운 거 곱한 값과 요거 먼 거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거 3300의 제곱에 P 다시는 먼거
6600의 제곱에 p. 지금 얘 구하는 거죠? 얘가 승압 전에 몇 배인가? 그러니까 승압 후의 전압의 전력은 승압 전의 전력, 요 전력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승압 후의 전력은 요거 3300의 제곱 분의 6600의 제곱에 승압 전의 전력을 곱한 값과 같다. 요거 계산하면 4 나옵니다. 4.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압을 2배 승압시킨 거죠. 2배 승압시키면 송전 전력은 4배가 증가된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 승압 전에 4배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요 문제는 그냥 전압을 2배 상승시키면 송전 전력은 2배의 제곱인 4배가 된다. 요렇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배를 증가시키면 전압을 3배를 증가시켰다 하면 송전 전력은 3배의 제곱인 9배가 증가가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배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2배의 제곱인 4배가 증가됐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요 내용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답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송전선로의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였다. 전자유도의 주된 원인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1번. 영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전력선입니다. 전력선 옆에 이제 통신선이 이렇게 가는데, 평소에는 이 전력선, 그러니까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압이 유도되는 현상. 이게 이제 유도장애거든요. 근데 평소에 유도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언제 유도장애가 일어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전류가 갑자기 상승하면, 여기 주변의 자속도 커지겠지요. 이큰 자속이 통신선에 전압을 유도시켜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도장애가 되는 건데, 전류가 커질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커지겠죠. 언제? 지락사고. 자,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 어떤 전류라고 하죠? 영상전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이큰 전류로 인해서 유도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영상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유도장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영상전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기력발전소에, 기력발전소는 증기를 이용한 발전소란 얘기예요.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과열 증기에서 습증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 삼상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나타낸 식이 아닌 것은, VS는 송전단 전압이고, VT가 아니고 요 VR입니다. VR은 수전단 전압, I는 부하전류, P는 부하전력, Q는 무효전력이다. 자, 이 문제 암기하고 하는 문제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식은 전압 강하율 공식이 아니에요. 자, 전압 강하율 공식. 기본적인 공식은 요거지요.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 요게 전압 강하율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데요. 요게 전압 강하 공식이에요. 전압 강하. 요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공식이냐.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이 보내주는 전압을 수전단에서, 수용가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전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송전단 전압에서 110V를 보내줬어요. 근데 수전단 전압에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100V가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10V가 떨어져서 받은 거지요. 여기 중간에 10V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떨어진 전압, 수전단 전압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전압을 요걸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요 전압 강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송전단, 보내주는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전압 강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빼면 전압 강하를 알 수가 있다 해서 전압 강하가 여기 적용이 돼서 전압 강하율 공식도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압 강하, 요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전압 강하예요. 전압 강하,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압 강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 강하 이 대신 얘 적용해주는 공식, 적어도 전압 강하율 공식이 되겠지요. 우선 일단은 이 공식 여기 있죠. 그럼 얘 전압 강하 공식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얘 여기 밑에 내려서 적어도 되죠. 그죠? 밑에 내려서 적으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런 식. 그래서 얘도 전압 강하율 공식이 되고요. 여기서 요 분자 분모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수전단 전압을 곱하면 수전단 전압의 제곱. 요 분자의 수전단 전압 곱하면 루트 3 VI, IV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루트 3 VI,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 P입니다. 그럼 P 곱하기 R이 되겠지요. 그래서 P 곱하기 R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잖아요. 루트 3 VI 사인 세타는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 Q로 나타내면 루트 3 VI 사인 세타에다가 리액턴스로 곱한 값이랑 같겠지요. 그래서 식은 수전단 전압의 제곱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저항 플러스 무효전력 곱하기 리액턴스 곱하기 100 이렇게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전압 강하율 공식은 요런 식으로 쭉 정리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보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나타내는 식이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예요. 요 식이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으로 질학에 대한 보호는 영상 전류를 이용하여 어떤 계전기를 동작시키는가? 질학 사고에 대한 보호인데 영상 전류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계전기. 답은 선택 질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선택 질학 계전기는 질학 사고 발생 시 영상 전류에 의해 동작합니다. 네, 영상 전류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경수 감속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답은 비등수형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을 표현한 회로로 옳은 것은 2번 분포정수 회로라고 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건 RLGC를 사용하죠. 예, 요런 거를 이제 선로 정수라고 하는데, 선로 정수가 분포한 회로를 분포 정수 회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을 표현한 회로로 옳은 것은 분포 정수 회로.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배전선로의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비접지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선 질압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 비접지 방식에서는 1선 질압 사고 발생 시 건전상의 전위는 루트 3배에서 6배까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라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1선 질압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작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 비접지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할 만합니다. 그죠? 예, 글로 나오는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답은 찾는다라는 기준으로 문제 답 암기해주시고요. 해설 한번 읽어주시고요. 계산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적어보고 구황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